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. 지역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. 여수시 봉산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. 이 병원이 긴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이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이번 환자들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긴급조치입니다. 병원 입원 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. 좀 요소 완전 생전적인 방역 같은 거라든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. 특히 지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남 동부권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. 주말이 모아갖고 나 빨리 다 해주고 나 밥 다 해주고 경도 올라갈 건데 오늘 지금 가는 거예요. 여수시는 생활 속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일주일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. 지난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하여 5월 16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. 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. 고흥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산과 도덕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면민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. 군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 일주일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100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 발로 시작된 이번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. 방역수칙을 위반한 제사모임과 목욕탕, 마사지샵, 요양병원 등지를 통해 지역 내 곳곳으로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가 또 한 번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주입니다.